여러분들의 사업에 성공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성공의 감 Yes I Can 김용필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자, 이 봄이 무르익다 보니까 말이죠. 네. 꽃이며 나무며 이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네. 또 뭐 거리에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옷차림도 상당히 화사해졌고요. 네, 예. 맞습니다.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처럼 정말 요즘 꽃 색깔도 정말 네. 화려하지만은 요즘 사람들 옷 색깔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역시 예. 봄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거리를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나한테 맞는 색깔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색을 찾아주는 업종도 있고 네. 또 이 색을 이용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테라피 프로그램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업종별 맞춤 컨설팅 주민에서는요. 색깔에 관한 업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봄에 맞는 의상으로 네. 입었거든요. 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동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신데 되게 화려한 색상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도 컬러를 맞춰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연에서 얻은 색감으로 네. 편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삶의 여유에 자연의 멋스러움을 보탤 수 있는 힐링 아이템. 여기에는 100% 자연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에코 제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천연 염색으로 물듬의 미학을 선사하는 박효리의 대표를 만나보자. 네. 힐링의 시대 에코 제품이 뜬다. 성북동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한 이곳에서 한창 작업 중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자연을 물들이다. 느낌이 좋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천연 염색 전도사를 자청한 박효래 대표다. 아, 인상부터 화사하십니다. 네. 총천연색과 제품으로 힐링 아지트가 된 이곳의 성공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아보자. 비결 첫 번째, 에코 제품으로 편안함을 전달한다. 천연 재료로 수작업을 고집한다는 이곳의 성공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천연 염색 제품의 매력이 곧 성공 노하우라는데 어떤 매력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우선은 자연을 소재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하나의 천에서부터 뭐 화학 섬유에서는 물이 들지 않고요. 이제 우리 그 민족이 사용했던 소색, 흰색, 그 바탕천이에요.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표백되지 않은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천 위에 색을 입히는 거예요. 오호. 제작 과정에 화학품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이 천이 오늘 염색을 진행할 천연 섬유 되시겠다. 옥사라고 생명주예요. 그냥 천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생명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령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명주하고 생명주의 차이가 있는데, 옥사의 차이가 있는데, 정령 과정을 얼마나 거쳤느냐에 따라서. 또한 염색 재료로 쓰이는 염료도 모두 자연물. 그런데 이렇게 고운 빛깔을 뽐내주시는 이 재료의 정체는?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는 소목이라고요. 소박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은 인도하고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예요. 오. 네, 수입을 해서 조선시대부터 이걸로 이제 한복이나 비단에 염색을 해서 옷을 입었거든요, 이불에서부터. 네, 혈액순환은, 그러니까 응고된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한방에서. 그러니까 자연 염색은 거의 약재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조들도 인정했다는 염색 재료의 효능. 이거야말로 유기농 오가닉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고요. 흰천에 곱게 물드는 붉은 빛. 재료에 따라 나타나는 빛깔이 다르다는데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나와요. 네. 그나저나 이렇게 물들이면 나중에 혹시 색이 빠지지는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빠지지 않나요? 그럼요. 뭐 색깔이 빠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연염색은 네. 우선은 인식 자체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빠지게 빠지는 네, 거예요.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염색을 해서 빠지면 다시 재염을 해서 입었어요. 그래서 자연염색이 안 빠지는 거는 그거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빠지면서의 그 흐린 약간씩 달라지는 그 색깔들이 더 멋있어요. 아. 세월에 맡겨주는 예. 세월에. 예. 참 눈이 환해집니다. 색상 고객들은 어느새 이곳을 즐겨 찾게 하는 단골 고객이 된다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인터넷에서 보고 네. 오게 됐는데요. 여기 주변 경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냥 놀러도 와요. 근데 와서 이렇게 잘 입지 않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구매해서 입었거든요. 잘 어울리세요. 너무 착용감도 좋고 참 입을수록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편안해 보이십니다. 비결 두 번째, 고객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제작한다. 무엇이든 제작한다. 어떤 걸 또 만드실까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 20년 전에 소품 제작 노하우와 5년 전 천연염색 고수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만나 지금의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는데 천연염색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침구류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침구류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더 알고 싶은 이게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인연이 돼서 천연염색 한복을 만드는 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손으로 제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마침 고객이 주문한 모자의 샘플을 제작 중이라는데 아 모자도요? 이곳의 대표 제품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의류, 가방, 모자 그러니까 소품 일체를 다 만들고요. 손님들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만들어드려요. 제품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공방은 언제나 오픈하우스,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아토피를 앓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주부들 사이에서 워너비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데 대표님 다 완성하셨어요? 네. 멋스러운 매력, 패셔너블한 모자가 뚝딱 완성되고 오랜 연륜으로 다듬어진 솜씨 역시나 보통이 아니다. 아, 저런 모자 어디서 구하겠어요? 참 주문과 함께 염색과 제작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간 마진은 쏙 착한 가격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공이 들어가는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천연 염색하는 사람들이 보통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가격을 다 뺀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냥 여기서 염색을 하고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데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 확실히 경쟁력 있으시겠습니다. 여기에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캐주얼한 상품들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며 제품 연구에 매진한다는데 중간 마진이 빠지니까 고객들에게는 성장하고 좋은 거죠. 발전을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누구나 천연 염색 제품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추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발전시키는 게 꿈이고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가격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곳의 제작 노하우. 천연의 아름다움을 멋으로 승화시킨 박효래 대표. 힐링 아지트로 자리매김한 그의 공방에 선물 들어갈 천연의 아름다움을 기대해보자. 천연 염색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는 싶은데요. 광고비도 비싸고 뭐 인터넷 쇼핑몰은 하고 있지만 일반 쇼핑몰들은 가격대가 거의 뭐 화학제품도 뭐 10,000원대, 20,000원대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되지만 천연 염색은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광고비 대비해서 그 수요도 작고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참 여러 번호 좋은 점이 많은데 여전히 어떻게 좀 많이 판매해볼까 고민 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친환경 뭐 힐링 테라피 이런 말들이 요즘 뭐 네.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 대표가 궁금해하는 것이 홍보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연 염색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제품이 좋은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판매를 못할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우리 뭐 천연 염색 그러면은 보통 인터넷 검색이나 통해가지고, 아, 천연 염색이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지, 네. 뭐 외부에 나가가지고, 뭐 천연 염색, 뭐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 있다던가, 이건 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에 많이 홍보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몇 군데 초등학교에서 네. 이제 학교 실습으로 아이들한테 천연 염색이라는 부분을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옛날의 전통도 살리면서 네.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부분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감 자극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보니까 그만큼 희열도 있고 뿌듯하겠죠. 네. 지금 대표님께서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터넷상도 있지만은 오프라인상에서 예. 뭐 아이들이 학교 끝난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여성교육단체들 예. 아니면 뭐 구청 등에서 이제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상품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존에 화학염료로 된 염색보다는 네. 천연염색 자체가 몸에도 그만큼 더 좋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가는 거다 예. 알려준다 그러면은 홍보가 그만큼 더 효과가 있겠죠. 네. 공방에만 이제 계실 것이 아니라 외부에 그렇죠. 좀 활동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이고요. 일단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쇼핑몰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 돋보이려면 결국은 좀 잘 눈에 띄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쇼핑몰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할 때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막연한 방법 말고요. 네. 정말 실질적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네. 쇼핑몰 같은 게 홍보하는 방법 자체가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오버추어나 구글 같은 입찰 전략.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금액을 주고서 입찰을 들어가서 그 광고란을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일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를 네.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일단 비용은 안 들어가요. 예.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추고 있는 사이트나 네. 카페, 블로그, 뭐 예. 지식 검색 이런 데다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단어를 검색 엔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려면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 방법을 노려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예. 어차피 인터넷에서 천연염색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천연염색 관련된 문구 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카페 이런 부분에다가 네. 같이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내 사이트가 이렇게 한 단계씩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갑작스럽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노출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일단 뭐 지금 뭐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네. 상품을 구매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인터넷 마케팅 자체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쪽에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차근차근 이제 기초를 닦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속도를 좀 내야겠죠. 그때 이제 입찰이든 아니면 상품 판매 전략이든 이런 사이트 중에 등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등재를 하실 때 막연하게 나는 천연 염색이라는 단어로 등재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문구를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천연 염색 옷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네. 그 검색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3,8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하루에 못 잡아도 10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연 염색 의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예. 2,100건이 나와요. 근데 옷하고 의류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죠. 네. 근데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의류라고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옷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천연 염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뭐 천연 염색 모발제 염색약 뭐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단어로 또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예. 내가 넣었던 효과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키워드를 여러 개 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흔히 쓰는 네. 단어를 구체적인 키워드. 네. 그러니까 네. 천연 염색 수건 천연 네. 염색. 뭐 가방 이런 식으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예. 천연염색과 그리고 제품 제작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뭐 네. 가방도 만들고 그다음에 친구룩 그다음에 아동복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신데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 생활 소품들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뭐 동전 지갑이나 요새 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 선풍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커버 등 이런 부분에 뭐 커버 등에다가 천연 염색 재료를 만든 이제 재료 천 등을 네.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냥 일반 냉방 바람이 아니라 자연 바람을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 준다 그러면은 네. 좀 더 가정 생활에 하나 하나씩. 접목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소소한 네. 생활 소품까지도 뭐 얼마든지 만들어주시고 있는데 그렇죠. 공방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을 또 많아요. 예. 공방에 찾아오는 고객들 또 늘려놓으면 참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예. 체험 교실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만드는 방법 자체를 보여주고 이렇게 과정이 갑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고객들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손수건을 염색을 한번 해본다든가 내가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양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데 예. 뭐 이런 그 광고가 있는데 직접 사용해보고 착용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라서 여유롭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 자연 재료를 네. 이용한 업종들이 부쩍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런 업종을 선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 환경까지 살리려는 그 아이디어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싶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 함께해 주실 안주현 캐스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권의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안주현입니다. 그 안주현 캐스터 표정 보면 또 많이 느끼지만 그 햇살이 요새 참 좋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정말 햇살을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네, 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긴 한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일교차가 커지고 그나마 이제 그 여름이나 겨울이 좀 길어지고요. 봄, 네. 가을이 짧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봄을 정말 최대한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봄의 따뜻함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 걸맞은 지역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예. 이 지역은요. 벌써 이름에서부터 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광명 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광명이요? 네. 네. 이 광명이라는 명칭은 바로 다른 곳보다 해와 달이 잘 비추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재래시장의 성격이 강한 상권이지만 7호선 광명역의 개통으로 역세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약 35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사거리는 인근 철산동 상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광명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구상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부천시흥, 북쪽으로는 구로, 또 남쪽으로는 금천 안양과 접해 있는 이 광명시는 넓은 지역의 수요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거주지여서 네. 유동인구가 많을 텐데 여기 상권이 큰 편입니까? 아니요, 이 광명사거리 상권은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네, 우선 상권의 중심은 지하철 부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9번과 10번 출구 방향이 가장 우수한 입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는 주부층이 대부분의 유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학교가 끝나는 6시 이후부터는 중고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10대부터 20대가 상당수 이곳으로 몰려드는데요. 소비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지하철역과 쇼핑몰 근처가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광명이라는 지명의 또 유래를 들어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해와 달을 품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형성되게 된 과정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 광명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피해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한 서울의 인접 도시입니다. 로드뷰 잠깐 보시면서 더 얘기 이어갈게요. 이 광명 상권은 60, 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발달이 이뤄지면서 주거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광명 중앙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광명 사거리 상권 역시 중심 상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97년에 중앙시장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때문에 상권의 위력이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2000년 마침내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개통됐고요. 그동안의 지역 상권의 역할을 뛰어넘는 광명을 대표하는 중심 판매 상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또 2004년 9월경에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서 상권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광명시장 쪽이 아무래도 네. 이 중심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식 업종이 발달해 있는 곳도 이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의 먹사골목은 시장 뒤쪽으로 발달이 돼 있는데요. 또 시장 맞은편 연립주택과 빌라촌을 끼고 발달된 유흥가도 상권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 잠깐 보시면서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광명사거리역 상권에서 외식업종이 발달한 곳, 음식점이 많은 곳은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네, 이곳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요. 고깃집을 비롯해서 조개구이, 냉면 등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명상권 하면 이 광명사거리 상권 그리고 철산 상권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외식업종은 철산 쪽이 좀 더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호선이 생기면서 광명 대표 상권이었던 광명사거리에서 철산 쪽으로 상권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이 교통의 변화가 결국 이제 상권의 변화까지 영향을 주게 됐는데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7호선이 이제 더 연장된다고 네.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7호선이 네. 인천과 부천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쪽의 인구가 이제 강남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사거리역도 예전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름처럼 빛나는 지역이죠. 광명사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지원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죠. 네. 얼마 전에 그 광명시에서요. 네. 소셜특별시? 네. 소셜특별시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요? SNS. 예. 들어보셨죠? 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제 광명시에서 5월 7일 날 이제 광명 시민들, 그 다음에 광명 시민과 지역 상인들을 네.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소셜 상점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SNS 통해가지고 지역 상점과 시민 고객들이 직접 소통을 하고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KT 하이텔과 지금 뭐 협약을 맺은 상태고, 지금 광명시 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입장 자체는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동네 상점 자체가 수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소셜 특별시가 된다 그러면은 광명시 주민 자체,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도 많은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교통의 변화가 이 상권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또 이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죠? 지하철 연장은 좀 됐습니다. 좀 오래됐고. 지금 뭐 지하철 뭐 들어오면서 일단 광명시 자체가 네. 많은 발전을 거뒀고. 근데 지금 뭐냐면 철산동 상권에 좀 인구 자체를 좀 많이 뺏긴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광명시 상권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지금 뭐 대형 백화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상권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뭐 약간 상권의 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약간 권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저도 이제는 뭐 광명 쪽에 가가지고 자주 외식이나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가족들을 예. 위한 좀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철산동 상권이 좀 발달로 해서 좀 주춤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거든요. 예. 광명사거리에서 외식업종 종사하는 분들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면은 매출 좀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뭐 예. 대부분의 젊은 층들 자체가 철산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가 좀 많아요. 근데 매장 자체들이 너무 지은 지 오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머물 수 있는 좀 편안한 공간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비용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좀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네. 오시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념일이나 뭐 어떤 행사들이 많잖아요. 뭐 생일을 맞으면은 내가 자그마한 뭐 케이크를 하나 준다던가 네. 아니면 뭐 성인 하나일다 그러면은 와인을 조그맣게 한 병 준다던가 아니면 뭐 요새 뭐 14일이면은 무슨 데이 많잖아요. 거기다 의미를 붙이시면 돼요. 뭐 블랙데이 그래서 꼭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검은색 푸드, 뭐 블랙 푸드를 하나 네. 제가 서비스로 드립니다. 검은콩 주스를 한 잔 드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가족들을 대하듯이 친근감 있게 대해준다 그러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우리 동네는요. 네.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는 광명사거리 상권, 이 광명사거리 상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천연염색을 보면서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다시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뭐 확장이라든가 매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억지로 껴맞춘다거나 무리하게 경영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뛰는 건 좋지만은 억지로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마련인 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요,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2627-5012, 5013번 주대의 전화 언제든지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성공예감 Yes, I Can입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